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요즘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죠. 최근 자전거 헬멧 의무화와 함께 음주운전 규제도 강화돼 자전거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만수 시민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하는 골자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2018년 9월 28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한 대부분의 국민은 헬멧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운전하여야 하는데 헬멧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시민을 광주시 용봉로에서 11시부터 13시까지 3시간 동안을 기다리며 이를 취재하였으나 헬멧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운전한 시민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북구의 공유자전거 무상대여 코너에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는 비치되어 있지만 아직은 헬멧까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주시 북구 영봉로에는 자전거 운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전용 도로길이 확보되어 있지만 어떤 시민은 자동차 전용 구간으로 자전거를 헬멧도 착용도 하지 아니한 채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고 어떤 시민은 안전하게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지만 헬멧 착용은 안 한 모습입니다. 자전거 운전 시 불편하더라도 헬멧 착용을 생활화하고 음주운전 시 2018년 12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CNB 시민기자 선만수입니다.